안녕하세요. 이그제키티브 14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편학보입니다 앞서 손주희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어린 시절이 머릿속에 그려져 가슴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3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유산에 합류한 지 이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랬던 아이들의 유학과 양가 부모님들의 보금자리 마련 등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유산화를 통해 현실로 모두 이루고 이루었습니다. 매년 제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성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성장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 아시나요? 1500억의 사나이 이종우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박 계약을, 계약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유사나의 엘리트 선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누군가 유사나의 제품력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종우 선수처럼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최고의 선수가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먹을까요?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일반적인 제품을 먹을까요?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유산화의 힘입니다. 저는 이종우 선수 덕분에 최근 엘리트 유소년 야구단, 축구단, 유도 선수 협의회와 추가로 연결되어 사업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산화 제품과 함께 승승장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제 올해의 목표는 이정호 선수를 통해 추가적으로 20여곳의 체육 관련 단체 유산화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어떻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매년 농구 야구장에서 유산화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축제인 브랜드 데이를 잘 활용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통해 수많은 소비자 고객과 사업자들을 초청해서 유산화 가족들의 진정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산화의 첫 만남은 소비자로 만났는데요. 전 세계 엘리트 올림픽 선수들이 먹는 제품이라기에 일단 믿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부에서 승인한 캐나다 의학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표준 집진서인인 의약품집 CPS와 미국 PDR 등의 의학 서적을 보면서 신뢰를 얻어 아이들의 영양제로 꾸준히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을 통해. 놀라운 체험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결심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소개만으로도 유산화 제품에 대한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유산화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튼튼한 회사라는 점입니다. 평생을 해온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유산화에 합류할 때 솔직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의 미래를 맡길 회사가 맞을까? 나의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럴 때 유산화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이 일을 시작하는 데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나를 밀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라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미국 경제 저널인 포브스에서 유산화를 월마트. 코카콜라와 함께 가장 롱런할 회사 5대 기업 중한 기업으로 선정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결심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의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모인 곳이 뉴욕증시 상장사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과 간단한 비유만으로도 유산화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기업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메리스 산업의 시장 확대성입니다. 지난 몇 년간 메리스, 에볼라, 조류독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까지 여러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상 뉴스에 포함되는 초미세먼지로 연간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제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큰 숙제인 2026년부터 65세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 문제와 젊은 세대들이 가속 노화로 인해 당뇨병, 고지혈, 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이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은 코로나 기간에도 25%의 급성장을 했고요. 아울러 유산화 코리아는 8년간 무려 570%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계 직접 판매 연맹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하여 전 세계 시장 규모 225조 이상 한국에서는 회원 직접 판매 업계만 5조 2천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에서 24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430조 이상의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내 유통 제품 매출의 70% 이상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인 회원 직접 판매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유산화 어, 미래 어떨까요? 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뒷받침해 주듯이 저 또한 망설임 없이 유산화 사업에 제 몸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앞서 홍궁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웰리스 산업의 미래는 셀프 메디케어 시장이며 최고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산화처럼 실력과 내실이 탄탄한 기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유산화는 인스리레리전스 콤플렉스 포뮬러로 미국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구글 사이트에서 미국 특허청의 특허번호 10 632101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물질로 인증된 위대한 연구 결과물은 2020년에 미국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제품 라벨을 보시면 미국 본사에서 원산지 제조 연구 개발 생산 유통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 생산으로 품질은 최고이며 가격은 가장 경쟁력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수많은 제품들의 라벨들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회사의 철학과 방향성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제품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원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을 위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유산화가 단순히 좋은 영양제 회사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미래를 바꾸어줄 멋진 사업의 기회로 보이십니까? 유산화를 통해 저처럼 수많은 백만 장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뛰어난 보상 플랜, 또한 인센티브 여행 프로그램 등. 셀수 없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산화입니다. 그 안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회사에서 제공한 툴을 잘 활용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산화가 제공하는 인센트브 여행 중에 수많은 강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유산화에서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50곳을 선정해서 보내주는데요. 저는 미국 유럽 그리고 평생 가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미의 페루, 아프리카까지 유산화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회사 나라의 절반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산화 코리아만의 패밀리 인센티브에 매년 저희 부모님이 90세가 넘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에서도 탑 10을 달성해서. 제주도에서 장관금 이상, 이상만 묵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숙소를 제공받아 평생 어, 군함매를 키우시면서 고생하신 부모님께 어, 자식 노릇을 할수 있어 정말 유산하게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더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 다가올 3월에는 유럽의 럭셔리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모나코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곳에 아들 친구의 부모님으로서 인연이 된 분과 함께 동반 성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어떤 멋진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유산화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유산화 파운데이션 재단을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탑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어맨스 클럽에도 활동하고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0년 안에 1억 원을 기부하면 아너 소사이티로 인정받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유사나 체어맨스 클럽을 통해 그보다 더큰 기부를 하고 단순 기부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해외에 나가.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아프리카와 필리핀을 돌며 봉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유산아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저는 저의 팀원들과 함께 아프리카 남수단과 유엔 미래희망기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자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단은 오랜 내전으로 20세 이상 성인들이 단 12%밖에 없는데요. 남수단 내전이 끝났음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무기 불확실로 인해서 무기들을 몰래 숨기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희는 총 대신에 축구공을 바꾸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무기류는 정부에 보내고요. 현재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많은 4천여 명의 고아들 전쟁 고아들에게 저희는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한 끼를 위해 8km를 걸어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아이들을 팀원들과 함께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제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아마도 저와 함께하는 수많은 팀원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원들의 성장을 위해 저는 매주 전국 10여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제 가슴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그분들이 성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와주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은 제가 아직도 유산화 안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생각한대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산화 안에 모든 정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유산화 가족들로부터 배운 노하우하고 제가 비즈니스에 모든 것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비즈니스이자 유산화라는 하나의 팀, 원팀 안에서 체계적으로 된온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이 모두가 준비되어 있게 가능했습니다. 최고의 회사, 최고의 제품, 그리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기회까지. 유선화 안에는 삶을 바꿔 줄수 있는 정말 멋진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알려 줄 수많은 성공자들이 함께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 그리고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유산 안에서 성공 공식을 진짜 프로가 될 때까지 몸으로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링컨은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너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유산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결심입니다. 유산하와 함께 2024년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날때 본인이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결과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